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4주 후 재검진 진단을 받았던 앤서니 데이비스. 하지만 일반적인 발목염자보다는 더 심각한 부상이며 절대 4주 뒤에 복귀는 불가능한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시즌아웃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찰스 바클리는 브루클린이 현 NBA에서 최고로 무서운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8위까지 추락한 브루클린, 과연 후반기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켄드릭 퍼킨스는 조엘 엔비드가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는데요. 엔비드는 하킴 올라주원과 케빈 듀란트를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퍼킨스는 라펠링카 레이커스 단장이 레이커스가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펠링카 단장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로 하여금 로스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 클리퍼스, 브루클린, 시카고가 고란 드라기치 영입에 뛰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주목되는군요. 오늘부터 NBA 올스타 위켄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많은 농구 팬들이 기다리시는 올스타 전야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스킬 챌린지를 시작으로 3점슛 컨테스트, 슬램덩크 컨테스트까지 쭉 이어지며 스포티비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올스타전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